안녕하십니까.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장편안할 공동의 대장 DJ 이성건입니다. 인상은 너무 길죠? 엉덩이 대장, 장편안할까,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DJ. 아, 너무 부캐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좋은데요. 오늘 대장암 사연 여섯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이성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검진으로 분변자멸검사인가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남편이 장편안외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어서 저도 같이 받았거든요. 대변검사, 우리 50세 이상에서 하는 대변검사를 국가에서 해주는 대장암 검진으로 해주는 그 검사가 이제 음성이니까 대부분 안심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연찮게 남편하고 같이 검사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대장암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도중에도 손이 떨릴 정도인데 원장님이 알기 쉽게 왜 이전 검사에는 정상인데 대장내시경 받으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대장암 진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대변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대장암이 진단되신 분이란 말이죠. 적잖이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장암 검진은 대변 검사를 하고 있어요. 50세 이상에서. 의사들이 참 반대 의견이 많은데, 40세 이상에서 위암 검진으로는 위내시경을 해주면서, 국가에서 2년마다, 왜 대장암 검진은 대장내시경을 안 해주느냐. 제가 2009년에 국립암센터에 근무를, 전임의로 근무를 할 때, 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 검진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의사들이 주장을 했고, 다행히 한 3년 전에 받아들여져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많이 얘기하죠. 일단 조금 합병증이 있는 검사다.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하는 검사가 합병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대장내시경 하는 거는 인정해주겠는데 건강검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합병증이 있는 대장내시경이 들어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첫 번째 이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대장내시경은 이전에는 합병증이 좀 있었지만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하면 합병증은 없거든요. 두 번째, 비용이 비싸다. 대장내시경 비용이 비싸거든요.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4만 원, 5만 원밖에 안 해요. 4만 원, 5만 원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에는 150만 원 이렇게 하는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안 하시고 일반으로 하시면 의료급여가 되면은 4만 원, 5만 원이면 하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급여라는 거는 고객분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사실 병원 입장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의료보험이 몇 프로 되니까 합치면 뭐 10만 원 넘는 검사기는 하니까 소위 돈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뭐이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국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죠. 세 번째 핑계. 의사가 없다. 대장내시경 할수 있는 의사가 많이 없다. 이제는 많아졌거든요. 과거에는 없었던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50세 이상에서 위암 검진처럼 2년마다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대장내시경 하는 의사가 많아졌거든요. 제가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는, 대장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을 대면 수십 가지를 댈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대변검사, 분변자멸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분처럼. 정확도가 뭐, 보고마다 좀 틀리지만 저는 35% 얘기하거든요. 정확도가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검사의 정확도가. 두 번째, 잘안 합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 대장암 검진을 하는 국민들이 얼마 안 된다고요. 위내시경은 엄청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위내시경은 되게 좋은 검사니까 국민들도 알거든요. 좋은 검사라고 비싼 검사 혜택받는 검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대변 검사는 안 해요. 일단 귀찮고 일단 더럽고 일단 번거롭고. 그래서 대변 검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잘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50세가 안 돼서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대장내시경 할 겁니다. 아, 물론 그 검사는 하셔야 돼요. 그 검사를 해서 만약에 대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공짜로 할수 있으니까요.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의사로서 주장을 하는 거죠. 대변 검사를 그렇게 부정확한 검사고 사람들이 잘안 하는 검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검사면 하지 말고 대장내시경을 하자는 거죠. 대장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하자는 거죠. 조속히 빨리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검진이 되어서 60세 여자 이분처럼 대변검사에서 음성이라고 나와서 대장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변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서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면서 몇 년씩 방치돼서 진행이 돼서 말기가 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분처럼 빨리 진단을 해서 남편 덕분에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기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되면 수술 안 하고 내시경으로 될수 있거든요. 분변자밀 검사 너무 믿지 마시고요. 대변 검사 너무 믿지 마시고요. 대신에 검사는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